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개사 아, 이 책 되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읽어봐요.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막 이제 컨텐츠 하잖아요. 요리 컨텐츠 생색 오지죠. 일주일에 한번 하면서. 근데 막 이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 제가 혼자 지금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뭔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을 지금 한 거의 6년 만에 처음이에요. 뭐 공식 방송 한 번 뛴 거 그런 거 말고는. 그래서 되게 뭔가 어렵고 막 뭔가 내 마음처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원래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손발이 바로 맞을 수가 없고 어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책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책 이름은 짠 하고 싶은 날에 라는 책이고요. 당신의 투명 망토는 무엇인가요? 이건 비밀인데요. 정말 아무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저 투명 망토가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 뒤집었으면 그 망토 아래 사람은 투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바로 그 망토요. 아마도 투명 망토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근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페이지를 넘겼을 테고 또 몇 분은 비웃으셨을 거예요.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글을 쓰다 맛이 갔나? 걱정을 했을 거고 책을 덮고 떠나간 분도 계실 거예요. 하하하하하.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외면하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꿈을 비웃겠죠?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은 당신을 걱정하고 어쩌면 당신을 떠나간 이들도 또한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외면하고 비웃고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투명 망토를 모르거나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저 허황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의 꿈을 응원해주지 못한 그들은 당신과는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있거나 아직 꿈을 찾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상처받을 필요 없이 두 팔 벌려 그들을 안고 토닥토닥 당신도 힘들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당신의 품으로 그들을 격려하면 돼요. 자, 이제 다른 이들의 표정에 기죽지 말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믿어주고 응원한다는 것. 사실 그게 투명망토보다 더 어려운 마법이니까요. 꿈이 있는 모든 분들께 대단하진 못하지만 작은 마법이 되고 싶은 오늘 난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피어나기로 걱정했다면 아이고 당신이 피어나기로 작정했다면 흔들리더라도 피어나고야 말 것. 온전한 당신의 향으로 당신의 이름의 어떤 존재로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그 앞에 지지 말아요. 씩씩하게. 근데 이 부분에서요 보면은 누군가 자신의 꿈을 믿어주고 응원한다는 것 사실 그게 투명망토보다 더 어려운 마법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되게 축복을 받은 게요 이렇게 뭐 요리 컨텐츠도 그렇고 뭔가 제가 꿈꾸는 방송 방향도 그렇고 수요 게스트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지? 그걸 왜 하지?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 이제 시청자분들, 셀빠기분들은 되게 응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투명 망토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의 꿈을 누군가 믿어주고 함께하자 이런 건데 그런 기적보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날 믿어주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저걸 보면서 되게 아 우리 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고마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